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그런 국가, 이제 법질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선거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현재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나온 간단한 일이지만 참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노태학의 후한무치, 아마 이제 선관위원장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그런 일이 발각이 된 모양입니다. 두 건인데 얌체 선관위원장 대법원장 차 꼬리 물고 버스차로 달려, 뭐 아마 과태료로 9만 원 먹은 모양이니까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자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사용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모양입니다. 선거관리 업무와 무관한 대법관 업무 출장에 선관위원장 관용차를 사용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이른바 소꾸리 투표 논란을 다뤘는데, 노태학 위원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장을 일찍 떠나면서 의원들의 질의에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은 뭐 소식들입니다. 그렇게도 불구하고 정말 제가 노태학 씨에 대해서 한 말을 드려야 될 것은, 이 현재 2020년도 4.15 총선 같은 경우는 권순일 그리고 조혜주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화끈하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선거였지 않습니까? 권순일 씨하고 조혜주 씨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는 노정희 씨하고 노정희 선관위원장하고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 체제하에 치러졌죠. 뭐 일찍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262만 표 정도 차이가 난 선거가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 규모는 총 240만 표 정도가 됐고,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득표수에 빼앗긴 표수가 120만 표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262만 표 정도의 후보 간 격차가 났는데 그것을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것이 선관위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책임자가 바로 노정희 김세한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2021년도 보궐선거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조혜주였는지 아니면 김세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혜주였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 선거도 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정희 씨는 이제 선관위원장을 물러났고 김세한 씨는 자녀 특혜 채용 때문에 물러났지만 이 소위 득표수 조작이라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일체 수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된 거죠. 2022년도 2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형식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이고, 그다음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자녀 채용 문제로 물러난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여러분들 이끌었지 않습니까? 조작값이 상당히 낮았지만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전국 차원에서 시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가 다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통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책임자가 노태학 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자가 박찬진이었고, 그 부정선거에 다 연루가 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조작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조작값 35%를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울산 남구나 기초위원 선거가 조작값 15%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그 선거를 이름 주도한 사람은 노태학 선관위원장하고 박찬진 성진에서 사무총장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모든 대법관 현직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그다음에 노정희 노태학 모두가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감방을 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조혜주 김세한 박찬진 모두 다 부정선거에 연루가 된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라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참 회의적으로 보는 것이 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흐릿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제가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정말 이 나라를 지킬 만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노태학 씨가 여러분들 이렇게 건재한 걸 보면은 이번에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내일 밤 되면은 뭐 알 수 안 있겠습니까? 정직한 선거를 했는지 그 사람들 말대로 아름다운 선거를 했는지 아니면 지저분한 선거를 했는지가 이제 밝혀지겠죠. 만일에 이번 선거까지 만일에 여러분들 표에 손을 댔으면은 여덟 번째 이런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이런 방송을 보고 지 양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노태학 씨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단신을 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선거 사기 문제인데 지엽적이고 가십성 그런 기사들만 이렇게 다루는 언론들도 보면은 참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뭐 그 양반들도 그렇게 본인들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비용을 치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소위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계속해서 왜곡해온 것은 하루속히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